두 장의 사진을 골라 한반도와 세계의 문제를 논한다. 양장픽의 정우식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1990년 전후에서 미국 프로농구 NBA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리바운드 왕 데니스 로드맨입니다. 예. 지금 데니스 로드맨이 울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이 데니스 로드맨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대형 화면에, 대형 스크린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CNN 방송과 지금 인터뷰를 하는 그런 사진의 캡처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흥미롭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맨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의 양장픽의 주제입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김정은과 트럼프와 로드맨은 일종의 친구의 친구의 사이였습니다. 친구의 친구의 사이였는데, 2013년도 2월에 로드맨이 농구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요즘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농구광이었죠. 예, 그 농구도 본인도 많이 하고, 특히 미국 프로농구를 즐겨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맨이 이제 평양에 가서 친선 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로드맨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였죠. 그래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드맨이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뭐 오바마 대통령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농구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농구를 해야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농구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로드맨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내 친구 정은이가 오바마 대통령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좀 당장 만나기 힘들면 전화통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평양에서 트위터를 날립니다. 그 트위터를 본 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호응을 하기는 고사하고, 로드맨을 저 친북주의자 아니야? 종북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로드맨이 미국에서 그 이후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대 그 최고의 리바운드 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로드맨이 그 NBA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미국의 네티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서 로드맨 이름을 파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제 서명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로드맨이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2013년 3월달, 그러니까 로드맨이 평양 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온갖 욕을 먹고 있을 그때였죠. 그래서 이때 트럼프는 이제 기업인이었습니다. 기업인,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데니스 로드맨은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다. 그가 말한 김정은과 오바마의 전화통화는 별거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데니스 로드맨이 외교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따 당하고 있던 로드맨을 트럼프가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달래준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2015년 그 초여름에, 2016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로드맨이 미국의 이제 그 이른바 셀럽들 중에선 거의 가장 먼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트위터를 날리냐면, 우리는 다른 정치인은 필요 없다, 우리는 트럼프와 같은 비즈니스맨이 필요해, 뭐 이런 어떤 트위터를 날렸고, 그 트위터를 본 트럼프가 고마워, 땡큐, 프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시간이 왔네,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호응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데니스 로드맨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자기가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또 꿈을 갖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2018년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그래서 만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I'm fell in love with Chairman Kim.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랄 정도로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내가 이제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김정은 훌륭한 친구고 나는 그가 이제 우정을 넘어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김정은은 뭐라고 이러냐면 트럼프 또 이제 남들 또 이렇게 그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트럼프 각하와 나의 우정은 북미 간에 조미 간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될 거예요. 뭐 이런 또 취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굉장히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정점에 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2019년까지 초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가 2019년 2월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그 유명한 노딜쇼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합의를 도모를 하다가 그게 결렬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노딜을 선언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라고 당시 북미회담을 실무총책, 북미회담의 실무총책을 받았던 미국의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옆에서 아이고 머리야 이제 표정으로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노딜로 끝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하노이 노딜 이렇게 쳐보면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내용이 태평양만큼 컸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은 물론이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기하는 게 비핵화다. 라는 것이 당시 미국이 정의한 비핵화였고 반면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가하는 핵위협, 즉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핵위협도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조선반도 비핵화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선 양측이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제가 다음 기회에 뭐 자세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두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우정, 뭐 트럼프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김정은은 신비로운 힘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뜨거웠는데 왜 이게 허망하게, 황망하게 끝났는가? 이런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2019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복기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2019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벌어진 일을 잘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욱씨의 양장픽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